지금 전국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의외로 인구 15만 명 밖에 안 되는 소도시죠. 광양시가 지금 1.29%로 굉장히 높은 수치로 2위보다도 많은 수치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서구, 중구, 남구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2위, 3위, 4위. 2, 3 이, 5이 이렇게 해서 대구가 지금 많은데 대구 같은 경우는 왜 가격적인 부분이, 부분이 아파트 가격 이 상승이 될까를 따지고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도심 지역의 신규 공급이 적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멸실이 되면서 아파트 이주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쪽 지역의 가격이 부추김을 이끌어 왔다는 부분. 그리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워낙 학군이 강남 팔학군 못지 않은 그런 학군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어떤 공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성구의 인기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의외적으로 의외적으로 이렇게 지방권에서 가격적인 부분이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어제 신문에 보니까 갭 투자자 놀이터에 전락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상승률 1위 광양의 이상한 집값. 네 그래서 어, 나와. 그 신문의 보도자료로 나왔었죠.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광연 같은 경우에는 15만 소도시죠. 하지만 집, 주택의 신규 공급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도 3, 4년까지 앞으로 3, 4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들로 인해서 어떤 전세가격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신그 산업체가 굉장히 많죠. 포스코 제철 광양 제철부터 해서 포스코 리튬 회사를 비롯해서 7~8개의 산업단지가 몰려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같이 있으면서 광양 항만을 통해서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구유입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인구유입률 상위권에 랭크가 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어, 수도권 지역에 그런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묶여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그런 그 정부 규제를 벗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어딘가를 봤을 때 어, 광양이나 대구 쪽 이런 지방권으로 어, 몰려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광양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 자체가 2016년에는 1498가구가 그입 그 물량이 공급이 됐는데 2018년도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420가구밖에 물량이 공급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19년 20년 21년까지 그쪽에 아파트를 공사하는 곳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유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외지인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018년 10월 같은 경우 23.8%였지만 ,80 0 80 80%였지만 2019년 1월 같은 경우에는 61.20%까지 지금 외지인들이 지금 광양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광양 자체의 아파트를 보면 상호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 자체가 좀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8천만 원인데, 8 8,200만 원인데 전세 가격 최고가가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밖에 어, 안 되는 실 투자금으로 투자를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좀 새롭게 단장을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500에서 2,000이면 어떤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어떤 입주 물량 자체가 전무한 상태 그리고 산업 인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난 상태에 아파트 가격은 상승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미리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